지난해 9월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김정은 참수작전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그를 안보특보로 생각지 않는다며 개탄스럽다고 대응했다. 이와 같은 두 사람의 설전에 청와대가 송영무 국방장관의 옐로카드를 꺼내며 엄중한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아마도 청와대가 국방장관 쪽의 옐로카드를 꺼내든 것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지장이 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청와대의 판정으로 문정인 특보는 1승을 거뒀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문정인 특보는 국내외에서 한미동맹과 미군 철수 등 한국의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통해서 한미동맹 파기와 미군 철수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해오다가 급기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철수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한미 간의 불화와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쏟아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의 한미 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빼들었던 옐로카드를 빼들기는커녕 특보가 아닌 학자의 입장이니 괜찮다는 식으로 그를 항상 옹호하고 있다. 만일 그의 이와 같은 발언이 청와대의 생각과 다른 것이었다면 여러 번의 반칙에 레드카드를 이미 빼어들고 그라운드에서 퇴장시켜야 옳았을 것이다. 그런데 레드카드를 뽑아들지 않은 청와대의 속내를 2018년 3월 7일 청와대에서 있은 여야 회동에서 드러냈다. 야당 대표들이 한결같이 문정인 특보의 국내외 발언이 국가의 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경질을 요구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색을 하며 야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특보를 들일 수는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문정인 특보의 입이 우리 정권의 입이니 자를 수가 없다는 것과 같은 논리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정인 특보의 국내외 발언들이 논란을 빚자 청와대 내에는 내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의 발언이 청와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간접적인 표현을 했었다. 이렇게 보면은 그가 일개 학자로서의 입이 아니라 청와대의 입으로 봐야 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게 인식할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북 특사 파견 후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김정은의 메시지에 대해서 미국이 아마도 그 메시지가 원본이냐 아니면 각색본이냐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다.